네, 그럼 태풍 카눈 관련해 차윤경 기자와 한뼘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꼬챙이로 꼽듯이 세로로 관통한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무서운 표현을 제가 봤는데, 만약 이 예상대로라면 사상 첫 세로로 관통하는 태풍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하는 태풍은 최근 70여 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아, 예. 195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먼저 오늘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은 일본 규슈의 상황을 같이 보시죠. 나무가 통째로 넘어져서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카눈은 대형의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의 초속이 20m 이상이면 사람이 걷기 힘들고 25m 이상이면 지붕이 날아갑니다. 35m를 넘으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카눈의 영향으로 순간 최대 초속이 40m에 달했고 하루 최대 30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반도로 오면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는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남해상 쪽의 해수면 온도가 약 29도 정도, 그리고 태풍의 세력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네, 강한 풍속에 대비해서 또 특징이 태풍이 좀 느리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느린 태풍이 특징인데요. 지금 시속 12km 정도의 속도로 올라오고 예. 있는데, 이 속도가 다른 태풍의 절반 정도입니다. 주변 고기압 세력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상태라서 그만큼 한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게 2002년 태풍 루사입니다. 루사 역시 느리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점검 상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는 내일 밤 9시를 전후해서 직접적인 영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3시에 경상남도 통영 인근을 통해서 상륙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충청북도 청주 부근을 지나서 밤 9시쯤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당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영서 지역은 10일 오전부터 10일 저녁 또는 11일 새벽까지 남아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과 일본, 중국 기상청의 예상이 좀 다릅니다. 한 1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좀더 서쪽으로 인천행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태풍 안에서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클수 있는 위험 반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맞으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를 입는 쪽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예보가 맞으면 서울이 상대적으로 강한 피해를 입는 위험 반원 안에 들수 있습니다. 예, 인명은 모두 중요하지만은 기왕이면 이제 일본을 스치듯 동해안을 빠져나가길 바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 예상 경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전국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안전한 곳, 또 안전한 집 안에 머무는 거겠죠. 하천과 계곡, 산 등에는 가지 말고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도로나 교량은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건너지 말고 하수도와 맨홀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피하고 자동차는 차 바퀴에 3분의 2가 잠기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에게 태풍 시기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